권무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기 멋있어. 이게 뭐예요? 스마일이요. 스마일? 아, 카카오톡이 먹통이 됐는데. 아, 이거 뭔가 이거? 아니, 요즘 우울한 소식이 너무 많아 가지고 며칠 사이에 특히 그 제빵 공장 제가 오늘 말씀드렸어요. 예. 이때 기계에 꼈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좀 나쁜 놈들 진짜. 위트 있게 한번 입어 봤어요, 오늘은. 네. 웃어보려고. 네. 지금 하여튼 주말부터 카카오톡 때문에 국민들이 너무 불편하고요. 아직도 복구 안 된 서비스도 아직도 안 된 있어요. 거 네, 네, 맞습니다. 특히 이메일 쓰시는 분들 지금 카카오톡 그러니까 연동해서 쓰는 이메일, 그러니까 다음 네. 이메일이죠. 네네. 그게 아직 복구가 안 돼가지고 답답하다고 지금 하시는 분들 계세요. 네. 이거 아마 다 경험하셨을 건데 오늘 가져온 주제가 카카오톡. 글쎄요, 오늘 이제 그래서 저희들이 구멍기 소장님한테 특별하게 부탁을 드렸는데 네. 하나하나 좀 살펴보죠. 이게 네. 상당히 관심이 많고 계속했는데 이 국민 일상도 로고가 떴는데요. 실제로 이 실생활에 피해를 본 거 아니에요? 이거 여러분들 일상과 저의 일상이 겹칠 겁니다. 저의 그날인가 토요일 날 멈췄죠? 토요일 날 카카오톡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가 집회 가다가 만났거든요. 혹시 지금 표 가져온 거 있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래픽 가져온 거. 이게 시간대별 현황. 시간대별 현황. 네, 15일 그러니까 요거네요. 예, 예. 예. 촛불 집회 제가 가다가 지하철에서 요걸 화면에다 좀 스크린을 띄워주신 거 같아요. 한번 같이 한번 공유해 볼까요? 아마 네. 지금 우리 서울의 소리랑 지금 유용화의 생활 정치 보시는 분들이 저랑 비슷할 거예요. 촛불 집회 나오다가 끊겼거든요, 이게요. 아, 그래요? 네. 그럼 보세요. 15일이에요. 15일 토요일 오후 3시 33분이에요. 저때 네. 제가 지하철에서 청계광장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 네. 그렇게 하고 있다가 이제 SK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서 화재 발생했고 네네. 40분에 데이터 센터 이제 전원을 차단했어요. 네. 물을 써야 되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카카오톡이 안 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휴대폰이 이상한 줄 알았죠. 네. 근데 이유를 모르고 있다가 네. 그렇게 했다가 이제 저녁쯤에 이제 15일 저녁에 집회 끝나고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러 가거든요. 동료들이랑. 그래요? 삼겹살에 소주를 먹으러 갔는데 제가 카카오 체크 카드를 쓰거든요. 그것만 유일하게 써요. 제가 용돈 카드여가지고 결제가 안 되는 거예요. 결제가. 그래서 당황했겠네. 네,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알고 집회하느라 못 봤죠 뉴스를. 알고 봤더니 화재가 났었던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하셨어요? 다행히 이제 앞에 있는 동료가 다른 체크카드가 있어가지고 그걸로 이제 결제를 해줘가지고서 빠져나왔거든요. 빠져나오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이 됐죠. 16일이 됐습니다. 네네네. 근데 네. 0시 40분. 네. 근데 웬걸 다음 날이 돼서 복구가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별거 아닌 일인 줄 알았죠 그때. 근데 정말 재밌는 게 여러분들 아실 건데. 다음 웹툰도 보는 게 안 되고 만화 보는 거 만화 보는 것도 안 되고 더 웃겼던 게 네이버 일부 서비스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그때 또 네이버가 안 되길래 제 휴대폰이 안 되는 줄 알았죠. 근데 알고 봤더니 네이버 관련된 전산도 안에 판교 그러니까 SKCNC 판교 데이터 센터에 있더라고요. 예예. 예. 그래서 결국은 답답함을 느끼다가 지금은 상당 부분 지금 복구가 된 상태고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서비스는 아직 네. 복구가 안 된 상태입니다. 이게 희한하다 이거예요. 근데 정부에서는 이 문제 올해만 해도 6차례 카톡 서비스 장애가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사실이에요? 네, 맞습니다. 이게 이제 와서 뭐 국가안보하고 관련 있다 뭐 도어스태핑에서 아니 국가안보하고 이게 국가안보하고 관련이 있었으면 진작 했어야지. 일단 시민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듣고 뭐야 그러면은 대통령실 일을 카카오톡으로 하는 거야? 너무 참이상. 머릿속에는 국가안보밖에 없는 거. 어떻게든 국가안보를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을 말이야. 네. 이게 뭐라 하려고 말이야. 근데 아마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뱉은 말인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말만 놓고 보면은 좋은 말 뱉었다고 봐요. 왜냐면 국가안보가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이번에 카카오톡 서비스가 멈추고 나서 우리들의 네. 일상이 말 그대로 로그아웃, 그러니까 셧다운이 됐잖아요, 진짜로요. 생활이 셧다운네요. 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라는 기업에게 생활의 상당 부분을 의존하고 있었구나. 그걸 알게 됐지, 사실. 네, 맞아요. 그리고 멈추면서 뭘 또 같이 멈췄냐면요. 카카오 택시 이용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도 호출이 멈춘 거예요. 그날 이제 집회 끝나고 가시는데 맞아요. 또 어려움 겪고. 또 그날 밤에 움직이신 분들 카카오 네. 다 안 된 거지.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한번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긴 했어요. 왜 그러냐면 플랫폼 기업들이 최근에 급속도로 성장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네 생활의 어떤 서비스 대부분을 빨아들여 갔거든요.
그럼 이걸 이대로 둬도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의를 할 타이밍이 됐었는데 마침 이런 사건이 터져가지고서 우리가 굉장히 플랫폼 업체 취약하구나라고 한번 느끼게 됐는데 특히 잘 드러난 게 굉장히 작은 사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규모에 비해서 피해 규모에 비해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카카오톡을 예로 들면은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고 가령 이미지도 보내고 뭐 사진도 보내고 뭐 하잖아요. 근데 그게 어딘가에는 저장이 물질적으로 되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데이터 센터였던 거죠. 아, 네. 그게 데이터 센터군요. 네. 그게 그러니까 기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컴퓨터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그럼 카카오톡은 그러니까 카카오 기업은 그 기업이 따로 부지를 사서 건물을 짓고 거기에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면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그거를 SK가 임대 사업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거기다가 한 거예요. 네, 맞습니다. 아. 네. 거기다가 임대 사업을 하고 거기에 불이 잠깐 났었던 겁니다. 그게 엄청나게 큰 화재도 아니었었는데 소방차가 오면서 이제 물을 뿌려야 되니까 문제는 네, SK죠. 물을 뿌려야 되니까 전원을 다 내려버린 거예요. 전기를. 그러면서 지금 이사달이 난 거거든요. 그리고 그 건물 일부에 네이버도 임대로 그 안에 들어가가지고 데이터 센터를 쓰고 있었고요. 예. 그러니까 한 곳에 집중되어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 대부분이 사실은 한 점에 모여 있었던 거예요. 그 고리가 굉장히 위험한. 네, 맞습니다. 리스키했다. 뭐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센터 몇몇 점만 파괴하면은 우리들 생활이 진짜 말 그대로 전부 다 멈출 수 있는 취약점이 드러났다. 김정은이가 확실히 알았네. 그렇죠. 이번에 알았겠죠. 오, 저거 불. 실제로 여러분들 사진 보신 분들 아시긴 아실 것 같은데 그 화재난 그 장면을요. 그 건물이 전소가 된 게 아니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연기만 이렇게 나더라고. 그냥. 네, 그냥 다만 캐비넷 몇 개 정도의 어떤 크기가 전소됐을 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참에 논의가 크게 번질 것 같아요. 아, 근데 네. 우리나라가 IT 강국이고 말이죠. 네. 말씀하신 대로 플랫폼 산업이 엄청나고 네. 글로벌 형태로 발전돼 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느냐. 이게 플랫폼 업체인가 이걸 못 쫓아가요. 정치권은 언제든지 현장을 따라가는 속도가 늦는 것 같아요. 이번에도 과방 의원들 또 갔더라고. 하여튼 좀 이제 네, 가서 말이야 여야 의원들이 가갖고. 참 제가 언제든지 시민분들께 말씀드리는 건데 제 정치 개혁은 정당들이 반자동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자동으로 움직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잠깐 다른 얘기하자면 아까 안민석 의원도 나왔었잖아요. 시민들이 항상 먼저 한 걸음 앞서가서 광장에 나오고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 것처럼 현장 어떤 산업 생태계가 바뀌는 속도를 정치가 비슷한 속도로 쫓아오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로서도 지금 플랫폼 기업들이 성장하는 속도를 쫓아오지 못하고 있다가 문제가 생기니까 이제서야 부랴부랴 문제를 파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 손 놓고 있었던 거네요. 제일 중요한 거는 카카오톡 그 기업 아니에요, 결국?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했다라는 건데 그 지금 국민들이, 우리 시청자분들은 가장 궁금하신 게 보상 문제일 텐데. 아, 그렇죠. 네, 보상은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이게? 이게 네. 여러분들 한번 카카오의 빙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셔요. 이거를 보상을 하려고 하면 난제가 많습니다. 가령 아까 제가 웹툰 서비스 말씀드렸잖아요. 만화를 보는 건 기간으로 끊어서 하거든요. 뭐 한 달 네, 정액 네, 뭐 이런 식으로. 네, 네, 네. 그러면 그거 같은 경우는 뭐 이번에 3일 연장권을 주는 걸로 일단은 발표를 해놨어요. 아니면 이모티콘 쓰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거는 뭐 기간 연장을 해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문제는 무료 서비스예요. 카카오톡 그 자체는 무료 서비스잖아요. 근데 요즘 많은 업체들이 데이터를 쓰는 거 아니야 우리가. 근데 우리가 돈을 내고 쓰지 않잖아요. 우리 시민들이. 네. 카카오한테? 네, 카카오한테 돈을 내고 쓰지 않는 서비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측정을 또 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무료 서비스를 가지고 얼마나 피해를 그렇지. 받는지 측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 그런지. 근데 KT라든가 SK한테 네. 우리가 저 통신료를 내잖아요. 통신료는 내죠. 그 데이터 비용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측정이 어렵다는 거예요. 측정이 그렇겠지. 그러니까 유료 서비스 같은 경우는 내가 1,000원, 2,000원 내고서 뭐 한다 그런데는 그렇죠. 한 달 쓴다 했는데 만약에 하루 못 썼다라고 하면은 아이고 죄송합니다. 그럼 세 배로 보상해 드리겠습니다.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렇지, 움직일 그렇지. 수가 있는데 무료 서비스에 기반해서 움직이는 것들은 첫째 조금 근거도 빈약할 뿐더러 그리고 두 번째 이게 메신저가 멈췄었던 거잖아요.
이게 산정이 어려워요. 피해 산정이. 왜 그러냐면은 제가 그날 친구인가 동료들이랑 같이 삼겹살 소주 먹고 네. 집에 들었다고 했잖아요. 아, 이 차가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앞에 편의점이 있거든요. 저희 집 바로 앞에. 그래서 11,000원에 4캔짜리 좀 사서 들어가 볼까라고 했다가 아 맞다. 나 카드가 체크카드가 이거밖에 없지. 그렇지. 라고 하면서 그냥 들어갔어요. 근데 보세요. 이 편의점 사장님 같은 경우는 11,000원 매출을 올릴 수 있었는데 지금 이 사태 때문에 못 올렸어요. 근데 저는 편의점에 들어가지 않고 그냥 쓱 지나갔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를 피해로 산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카카오 쪽에서는 이걸 퉁치고 넘어갈 가능성이 크네. 아주 큽니다. 실제로 실예도 있습니다. 이게 뭐 유료 서비스 된 것만 우리가 보상해 줄게. 뭐 이렇게 해갖고 접수 네. 받고. 맞습니다. 퉁치고 넘어가네 그냥. 네. 이 실예가 있는 게 4년 전에 예. KT 아현지사 화재 났었던 거 예, 있었죠. 기억하실 거예요. 예, 예, 예. 지금 이거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근데 4년 전과 지금이랑 피해 상황이 커진 게 우리가 얼마나 플랫폼에 종속돼 있는지 그 사이에 이게 좀 나타나는 건데 당시에 KT 아현지사 화재 나고 나서 여러분들 그거 기억하실 겁니다. 토요일 11시쯤에 났어요. 오전 11시쯤에. 근데 KT가 멈추면서 그 인근에 있었던 곳들이 뭐가 멈췄냐면요. 카드 단말기가 멈췄어요. 카드 단말기. 그렇게 해서 일주일 이상 간 곳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화재 나고 나서 자영업자분들 토요일날 점심 장사 야무지게 멈췄고요. 네. 그때. 예. 그러면서 피해 보상을 이제 해주려고 했는데 이게 산정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예. 가령 이런 식으로 한번 해보자고요. KT망을 쓰는 데가 있는데 약국이에요. 제가 들어가가지고서, 저 약 사러 왔는데 근데 저희 카드 안 돼요? 라고 하면 보통 다른 데 갈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이게 산정이 안 돼가지고서 결국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실 거예요. 최종 어떻게 했냐면은 1, 2일 동안 단말기 못 쓴 곳은 40만원 보상해줬고요. 최대가 120만 원이에요. 일주일 이상 멈춘 곳은. 근데 120만 원 가지고 되겠냐고요, 이게요. 안 되거든요. 일주일 동안은 못 썼는데 요즘 다 카드 쓰는데요. 예, 이런 식으로 보상 제대로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많아 보여요. 국회에서 뭐 김범수 회장을 했던 뭐 처음에 국민의힘에서 반대하다가 네. 뭐 출석을 한다 그러는데 그래서 어느 정도 따질지 한번 지켜보고 이 카카오 이 회사가 지금 그 연간 매출이라든가 영업이익이라든가. 네. 엄청난 것 같아요. 웬만한 재벌 이상 뺨칩니다 지금, 그죠? 매출이 엄청날 수밖에 없는 게 카카오톡으로 시작을 했잖아요. 맞아요. 거기다 문어발식으로 연결을 했잖아요. 계열사가 몇 개나 됩니까 이게? 지금 제가 표를 가져온 것들이 있거든요. 예. 네. 지금 매출액 오르면 5조 9천억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그래프로 수직 상승을 하는 거 보이죠? 네네. 4년 전 KT 사건 생길 때랑 지금이랑 생태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거를 일단 아실 거예요. 택시부터 해서 대리운전, 그리고 헤어숍, 꽃배달, 교육 분야까지. 그리고 보면은 계열사를 한번 보면은요. 금융이 5개, 비금융이 87개. 네. 저게 2020년 1월 기준입니다. 지금 훨씬 더 많을 거고요.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이건 대재벌이네, 완전히 정말. 아, 대재벌 정도가 아니고요. 현대 삼성이 부럽지 않겠구만. 대한민국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조금 과장되게 표현해도 될 정도예요. 왜 그런지를 설명드릴게요. 간단히 설명하면 됩니다, 이거는. 국민들이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인구가 5천만 조금 넘잖아요. 네네. 카카오톡 가입자가 5천만에 조금 안 돼요. 4천 몇백만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전 국민이 지금 이용하는 서비스라는 거예요, 이게 네네. 지금. 네. 그러니까 이것들을 지금 관리할 시점이 오긴 왔어요. 네. 왔는데 지금. 늦었죠. 그렇죠. 네. 근데 다행히 지금 다행이라고 해야 되나, 이걸? 어쨌든 그래도. 그래서 주말에 벌어졌고, 그나마. 맞아요. 평일에 벌어졌으면 이게 완전히 끝냈을 거야. 근데 이게 그나마. 많은 부분으로 뻗어나갈 것 같아요. 이게 물고 늘어지게 되면요. 가령 카카오가 이렇게 문어발식을 확장을 해가지고서 성장했는데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이루어졌는가를 한번 정산해봐야 돼요. 근데 실제로 선뜻 OK라는 우리 사인이 안 나오잖아요. 특히 카카오가 택시업계에 진출했는데 그러면은 우리는 택시를 타기 더 편해졌나? 그러면은 택시기사님들은 더 돈을 많이 벌게 됐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아도 관련해가지고 지금 플랫폼 기업이 대한민국에서 성장하는 속도만큼 세계적 플랫폼들도 지금 미국에서도 성장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잖아요. 비슷한 문제들을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저는 이번에 조금 심각하게 점검을 해야 될 타이밍이라고 봐요. 어디서 합니까, 근데 이거? 정부에서 아무래도 해야 되겠죠. 특히 김범수 씨 회장하고 누구하고 친하다면서요. 사진도 많이 찍히고. 근데 이번은 사건이 터졌으면은 국회에서 접근하는 방식은 명확해요. 첫 번째, 카카오톡 문제가 생겼으니까
카카오톡 의장인 김범수 씨 당연히 불러야 되는 거잖아요. 부르긴 부르는데 여론이 워낙 안 좋으니까. 네. 근데 문제는 국민의힘이 반대를 했었다는 건데. 아, 그래서 다시 여론이 안 좋으니까 이제 부르기로 했어요. 네. 아. 근데 여러 가지 살펴봐야 됩니다. 특히 카카오톡 그리고 네이버도 좀 살펴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좀 독과점 문제로 크게 번질 것 같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를 그럼 국회에서 따져야 되는 건데. 네. 국회의원들이 약하잖아. 약하죠. 돈에 약하고 대재벌 기업에 약하거든. 약합니다. 그럼 여야를 막론하고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실제로 그런 실질적인 이해관계 집단에 약하단 말이죠. 맞습니다. 국민적 이해관계는 아 그럼 이 문제는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네. 카카오라는 이 대재벌이죠. 네, 신흥 대재벌이 우리 사회를 우리 실생활을 지배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심각한 문제. 맞습니다. 그러다가 거기다가 이런 뭐 데이터 센터 이런 거 제대로 관리도 안 하고 투자도 안 하고 백업도 안 하고 지내도 그냥 계속 돈잔치만 해야 되고 그럼 우리 실생활은 언제든지 파괴될 수 있는 것이고 맞습니다. 항상 이런 생활에서 우리가 지내야 된다라는 저는 이게 국가안보 아니? 대통령 각하 이게 국가안보야 이게 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네. 이게 그러니까 카카오톡을 척추로 삼아가지고서 전 국민을 거기에 플랫폼 안에 가둬놓고 그 편의성을 이용해가지고 문어발식으로 사업을 확장시켰단 말이에요. 엄청난 거지. 그러면서 카카오톡이 멈추면서 택시부터 해가지고서 결제부터 안 되고 송금도 안 되는 문제까지 우리가 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면서 우리 생활 곳곳에 모세혈관같이 카카오가 지금 침투해 있는데 그러면 이 질문으로 시청자 여러분 한번 돌아가 보세요. 카카오가 이렇게까지 성장하면서 국민들 생활의 질이 높아졌는가? 이루어졌는가? 아니, 그걸 뭘 해줬어? 그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카카오톡은 돈을 어떻게 버는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지금 최근에 미국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중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미라칸이라는 분. 네, 맞습니다. 미라칸 주장은 플랫폼 기업의 폐해. 이것도 네, 준비해 오셨네요. 맞습니다. 네, 프레데토리 갖고 약탈적 가격이다. 예. 지금 표가 나오네요. 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는 독과점 문제를 어떻게 접근했냐면은 여러분들도 익숙하실 건데 예. 이게 독과점 상태를 유지한 상태에서 기업들이 금액을 올리니까 시민들이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손해를 본다라는 초점으로 접근을 했던 거예요. 네네. 근데 최근에 플랫폼 기업들은 소비자들한테 직접적으로 비용을 올리는 일이 별로 없는 거예요. 특히 카카오톡 같은 경우는 무료 서비스잖아요. 그러면 이 기업들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느냐를 봤더니 소비자를 제외한 공급자들, 그러니까 택시기사면 택시기사들, 그리고 자영업자면 식당 자영업자들, 그 사람들을 쥐어짠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디선가 돈을 벌긴 버는데, 그럼 어디서 버는가를 봤더니, 자영업자들이랑 이런 서비스 제공자들을 쥐어짠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초점을 시민 서비스에 맞추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한번 놓고 봐야 된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카카오톡 이런 식으로 지금 돈을 벌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장악력을 어떻게 확대해 가냐면요. 유통 프로세스를 다 잡아요. 가령 웹툰을 만드는 작가와 계약을 해서 생산을 먼저 하는 것까지 장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 플랫폼을 통해서 웹툰을 공급하는 것까지 장악을 하고 결제 시스템까지 장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플랫폼 업체가 아니면 우리가 아예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까지 만들어 놓기 때문에 무서운 현실을 이번에 사고를 그 화재 사고를 통해 갖고 우리가 맞습니다. 알게 된 겁니다. 네. 자, 이 문제를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국민들께서 진짜 이 문제 심각하게 바라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국회의원들은 결코 심각하게 바라보는 것 같지 않아요. 청문회 하는 불러왔고 말이지 과학기술 뭐 거의 이제 찾아가고 어떻게 됐나 뭐 언론에 나오고 뭐 큰일 났습니다 뭐 그 정도 수준 몰랐겠어요 이거를? 알았죠. 사람들이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알았죠. 우리만 잘 몰랐지. 맞습니다. 지금 구봉기 소장님이 쫙 설명하고 계열사 몇 개다 이거 쫙 설명하니까 우리가 좀 구조적으로 이해를 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런데 네? 이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 게요. 이거는 정치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가지고 있는 지금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늦었다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이미 우리 생활 모세혈관 곳곳에 다 들어와 있어요. 그럼 이게 그럼 이거를 해체 재구조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 문제를. 그럼 그렇게 하려면요. 기업들 입장에서 가만히 있겠냐고요. 절대 놓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저 국민들 생활을 완전히 쥐고 있는데. 김범수 회장 그냥 뭐 온갖 로빈 다 하겠지. 맞습니다. 그럼 이제 결국은 해야 되는 거는 법으로서 강제해가지고 해체 재구조를 시켜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거는 국회의 시간이 중요한 건데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온갖 로비가 다 들어올 거 아닙니까 지금. 엄청난 거야. 네. 그래서 저는 국민분들이 좀 보셔야 될 게 개화 늑대의 시간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지금 이 의제 잘 보시면서요.
지금 저 싸우는 국회의원이 신용만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로 이것에 온몸으로 부딪히는 건지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신용만 할 거라고 봐요, 앞으로도. 네. 이게 결국 이제 그럼 다른 대체가 있어야 되는데 뭐 텔레그램이라든가 또 기능이 좀 달라요. 텔레그램하고 카카오는. 또 네이버 메신저? 메신저가 있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이 정도 수준이란 말이에요. 지금 할 수 있는 게. 다른 데 옮겨 타기도 어려운 거야, 지금. 논의가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에 따라서 다를 것 같은데 일단은 분산해야 된다라는 대전제의는 우리 시민분들이 다 공감하실 거예요. 그럼 분산을 했을 때 그것을 공공의 일부를 흡수하느냐 아니면 민간으로 분산을 시키느냐의 문제도 좀 남는데 이거는 공론장에서 좀 해야 되는 문제라고 그러니까 볼까요? 참 희한한 게 지금 뭐 대기업 뭐 예를 들면 금융산업에 진출 하는 것도 뭐 막고 있는 법도 있고 네. 뭐 이런 금융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런 부분들을 제어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지금 우리 소장님이 준비해 오셨지만 카카오 계열사 금융 5개 비금융 87개 어떻게 이렇게 확장할 수 있도록 이것도 플랫폼 산업이야 제조업 또 아니야 이거 맞습니다 부가가치가 플랫폼 산업이라는 것은 자기들이 그냥 뭐 큰 돈 안 들이고 엄청난 돈을 만들어내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이런 내 데이터 갖고 여러 갖고 있는 내 데이터 갖고 제공하면은 그거 갖고 돈 버는 산업 얘기예요 그리고 그 국회에서 세금도 계속 살펴봤습니다. 세금도 이거를. 이거 제대로 매기지도 않을 거야 이거 소장님 건, 제 거, 누구 그거 데이터를 지네들이 모아서 합법적으로 모아서 맞습니다. 그거 갖고 장사해 먹는 거 아니야 완전히. 그런 시각으로 접근을 하면은 데이터를 제공하는 우리들한테도 돈을 줘야 됩니다. 사실 플랫폼 업체들이 맞습니다. 받는다고 이게 지금. 네.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공룡 기업으로 성장했는데 백업 데이터라든가 기본적인 리스크 관리는 안 하고 있다가. 맞습니다. 그 엄청난 돈을 벌었는데 본사에 자기네들 데이터 센터도 없었다는 거 아니야. 말이 돼도 임대하는 데를 썼다라는 게 이게 구멍가게도 아니고 말이야. 맞습니다. 이렇게 방치한 국가가 저는 진짜 원망스럽습니다. 알고 있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카카오 택시라든지 카카오 카풀 이런 문제 네. 던졌을 때 네. 계속해서 문제 제기가 조금씩 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유야무야하고 넘기다가 결국은 여기까지 온 거고요. 이렇게 사건 터졌을 때 제대로 좀 덤벼가지고서 해결을 하려는 좀 정치인들이 있어야 되는데 민주당 뭐 찾아가서 뭐 김범수 회장 나오면 호통만 치지 말고 말이죠. 맞습니다. 민주당 진짜 반성해야 될 문제야. 맞습니다. 맞습니다. 진짜. 알겠습니다. 하여튼 네. 아침에 흥분할 일만 생겨. 네. 우울한 소식만 있어요. 하실 말씀 있으면 소장님 뭐 정리하고 우리 마칠까요? 네. 없어요? 아 있습니다. 네, 하세요. 네. 예, 예. 아, 왜냐하면은 제가 너무 떠들어갖고. 네. 제가 아까 살짝 말씀드렸던 건데 항상 시민들이 옳고요. 항상 시민들이 한 발 앞서 나가더라고요. 그리고 정치인들은 많이 아시는 것처럼. 대부분 많은 정치인들이 다음 선거만 생각하느라고 굉장히 위험에 뛰어들어서 시민들을 위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때 한번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가 한번 촛불혁명을 성공했던 걸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여의도에 있던 정치인들이 광장으로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요. 시민들을 위해서 나온 게 아니고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요. 광장에 한번 나와봤더니 여의도에 계속 있다가는 아이고 시민들 촛불에 타 죽겠다라고 겁을 먹어가지고 여의도보다는 광장이 안전하다라고 해서 나온 거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이해하시고 이런 카카오톡 사태 같은 것도요. 야 이거 제대로 안 했다가는 시민들 촛불에 우리 타 죽겠다 밥줄 끊기겠다라는 그런 위험을 느끼게 해줘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 면에서 우리 시민분들이 광장에 나오시는 거 정말 잘하고 있다고 보고요. 특히 이번에 위협을 보여줘야 될 때 지금 타이밍이 이번 주 토요일이다. 전국에서 모이니까 전국에서 모이는 그 집회가 경제 관련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알겠습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오늘 말씀 잘 들었고요. 네. 다음 주에도 좋은 주제, 네. 도움이 될 수 있는 주제, 네. 풍파하는 주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종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